경을 집행하라. 네? 아이고, 단장님. 슬플 땐 울어도 됩니다. 다시입니다.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벌렸을 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거든. 마음을 내림받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옵니다. 이제부터 내가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시오. 난 낭자의 곁을 지키리다. 곧 붉은 달이 뜨는 밤이 오면 다시 봉인식이 열릴 것이옵니다. 마왕을 봉인할 그림 꼭 다시 그려낼게. 신령한 화공이여, 상약을 하러 왔다. 아버지, 이제야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보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?